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사례로 공유. 안녕하십니까? 광명 교육센터 서미용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5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다시 저를 찾고 싶은 마음에 사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왕이면 아이 교육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선배들께 다양한 업무 지금 배우고 있고요. 저한테 잘 맞는 방법들을 접목시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고 상담 신청을 받고 또 수업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상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화 주신 그 고객 그 학부모님이 중학생이셨는데 지금 2학년이라 좀 말을 안 듣나봐요. 2학년 학생들에 맞춰서 또 원하시는 수업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들 수업 스케줄이랑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또 좋은 분들 선생님들과 또 아이 성향에 맞춰서 수업을 잘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그런 고민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좀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고민에 맞춰서 또 선생님을 잘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의 주 업무고 그래서 수업이 잘 되면 저희가 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저 같은 아줌마를 1에서부터 10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지침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셔서 후배 직원들을 육성하는데 정말 힘을 다해주셔서 배워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만 아이를 데리러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내일 뵐게요.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고요. 저도 아이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육센터의 활기찬 홍미정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육 중독자라고 할 정도로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다 하니까 돈도 벌고 또 무료로 교육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조사한 논문도 보셔야 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강연은 너무 많은데 교육받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 교육받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본사에 왔거든요. 신설동에 있는 본사 사옥에 오늘 교육 일정 참여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 먹고 한 20분 정도 시간 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북카페에 왔거든요. 북카페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책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북카페 가니까 조금 소리를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책을 보자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눈 뜨면 머리맡에 책을 보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도 또 독서를 하고 하는 독서보다는 또 여럿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30분 먼저 오는 자율적인 그런 독서 모임이 있어요. 와서 본인이 읽은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느낀 소감을 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독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업하러 집에 방문하는 길이거든요. 네, 2학년 학생인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걸 어머니가 많이
원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도와드리러 스스로 자기수도할 수 있도록 학습법이라든지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걸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죠? 갔다 와서 스스로 할 거 하고 빨리빨리 하고 양치까지 하고 잠자리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걸 목표로 해서 일주일간 어머니가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는 마늘을 먹어 사람이 된다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 믿어주자고요. 아버님. 알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이제 나는 핸드폰에 8시 되면 이제 알람을 틀으려고요. 좋은 방법이에요. 알람 틀으면 이제 들어가서 숙제해야 된다는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것도 어머니가 먼저 알람을 만들어야지 이것보다는 다원이하고 얘기를 하세요. 다원아 엄마가 말은 이제 못해. 근데 다원이가 할 수 있게 엄마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니? 라면. 네, 방금 어머니랑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 가정에 한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주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매년 연초면 우리 대학 입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도 2020년으로 변화되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먼저 공부하고 저희 회원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기본 베이스인 상상 코칭을 늘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늘 도전하고 늘 발전하고 늘 학습하는 그런 우리 에듀코인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저 또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대예요. 저희 부서원들이 지금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 멋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잘 교육받아서 주변의 회원들과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또 저희는 실적으로 연결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멋진 교육을 받고 있는 그 교육의 현장으로 제가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3시까지 뭐 하냐면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부서 애들이 배울 수 있어요. 앉아서 단어 쓰기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게임도 하고 연습도 하고 스포츠도 하면서 해외 연수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고 자신한테 선물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맡겨진 일에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녀왔고 또 충전이 되었고 또 저로 인해서 여러 팀원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도전해서 제가 우리 동아생의 에듀코의 일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소속감도 느끼고 또 충전이 되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에게도 함께 도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함께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올해는 더 많은 일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큰 거인이 보이시나요? 그것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저는 경력 단절이 5년 정도 됐었는데요. 백지 상태인 저도 회사에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업무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열정과 또 마음가짐과 노력만 있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많은 장은 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십시오.